진짜 맛있나 봐요. 아, 그럼요. 10년 됐어요. 오! 가족들까지 생각해서 항상 포장을 해갑니다. 오늘의 대박 맛집 발견! 양복 입은 신사부터 건강 챙기는 등산객들까지 다양한 손님들로 붐비는데요. 세상에! 이 느낌! 아, 만두 전골! 아, 뜨끈한 국물과 함께 속이 꽉 찬 만두 한 입!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랍니다. 입대지 않게 조심하세요.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대낙산 넘으면 이 집에 오는 거야. 다른 일반적인 데서 먹는 것보다 개운하고 또 시원하고 칼칼하고 속에 있는 이 집이 또 달라요. 그래서 저는 이 집만 꼭 와요. 저도 줄을 서봤는데요. 얼른 먹고 싶어 현기증이 날 때쯤 드디어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 QR 좀 찍어주시고요. 예, 손소독 좀 해주시고. 만두가 한 번 쪄서 들어갔네. 국물을 먼저 제가 좀 떠서 맛을 보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왜 이렇게 웃으세요? 웃음이 나와요, 그냥?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? 저 알배추 저게 들어가니까 국물 맛이 얼큰하면서 고소하면서 뭐가 그 시원한 맛. 만두 이쁘네. 손으로 빚었구나. 와, 만두 속 꽉 찬 거 보이시나요? 아, 너무 궁금하다. 야, 저건 뭐, 와. 저 지금 따라서 입버렸어요. 너무 맛있다. 그 담백함 때문에 그런지 이게 한두 개 먹고 질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계속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로? 어떻게 이렇게 맛이 깔끔하지? 먹을수록 속이 편해서 자꾸 들어가더라고요.